그 현존하는 명기들을 좀 요즘에 다시 볼수 없는 것을 복각한 제품들 많습니다. 10년 전, 뭐 12년 전서부터 슬슬 그런 붐이 일다가 베일톤이 거기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아주 좋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베일톤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한 10년 전에는 갑자기 스피커랑 이렇게 그 이펙트를 만들거나 이렇게 아웃보드 이쪽을 만들던 베링거가 그 기타 이펙트 시장에 갑자기 뛰어들어가가지고 한 5분의 1 가격? 디스토션이 막 28,000원. 근데 딱 보면은 보스랑 색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스가 노란색 오버드라이브면 베링거도 노란색. 보스는 이제 그 다이캐스팅이잖아요. 네. 근데 베링거는 플라스틱. 아니 뭐 그건 관계 없잖아요. 뭐 네. 어쨌든 그런데 보스가 노브가 세 개면 베링은 네 개야. 뭐가 좀 이상해요. 네. 그리고 보스가 잡음이 3이라면 베링거는 8이야. 예, 그래서 이거는 싸지만 조금 비지떡이 아니냐. 그래갖고 싼게 비지떡 예, 그래서 느낌이었군요. 그 복각한 사람, 복각한 제품들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인상이 좋지 않았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뭐 이렇게 좀뭐 그런 애들 있죠. 뭐 캐틀린 브래드라든지 무슨 우리 뭐 EP 부스터, 저 RC 부스터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퀄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퀄러티가 좋은데 비싸. 퀄러티는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서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막 무슨 요만한 거 하나 20 몇만 원씩, 30 몇만 원씩 한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갑자기 베일톤이 껴들었는데 퀄러티는 지금까지 본 중에 최고로 좋고 가격은 지금까지 본 중에 베링거보다 약간 비쌉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지금 그날 위에 서 있는데 네. 이걸 리뷰를 하라 그러니까 난감한 겁니다, 이게.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 이펙터에다 점수를 줬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그게 다 무너지는 무너지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래서 뭐이 베일톤 전에 했던 그 기타 그 이펙터 리뷰들의 점수도 뭔가 약간 쓸수 없는 점수가 되었고요. 지금 그렇죠. 그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얘가 계속 만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상한. 이것도 문제가 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아주 베일톤 때문에 전체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을 예. 정도로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온 브랜드입니다. 네, 뭐 하여튼 그만큼 뭐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가운 브랜드가 없는 아유, 거죠. 최고죠. 최고죠. 와, 네. 뭐 어떻게. 그래서 오늘 또 리뷰를 해볼 이 기어는요, 58,000원. 네,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고 알바를 해도 10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네. 네, 8시간 정도면은 네, 살수 있다라는 빈티지 베일톤입니다. 베일톤의 다크테일 CDS1 모델입니다. 이게 저희가 까만색으로 칠한 이유도 있던군요. 네. 네, 이 까만색으로 칠한 이유가 저희가 예전에 그 메탈존 그 느낌의 그 이펙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까맣게 네, 칠했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메탈존이 아니고요, 렛입니다. 렛. 레트.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 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레시죠. 명기죠, 네, 명기인데. 디스토션 매니아들을 열광시켰던 레트 페달에 기반을 해서 빈티지한 어떤 그 감성을 좀 극대화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오버드라이브보다는 조금 더 여가가 높은데 그리고 또 완전 디스토션처럼 뭔가 이렇게 쫙 이런 느낌은 막는 게 아니고. 아니고 좀 뭔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보드랍게 탁 커트가 되는 그 예. 느낌. 그래서 디스토션이라는 어떤 그 구획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버드라이브는 조금 아쉽고 예. 그거에 딱 중간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아주 그런 좋은 대안이 표현이에요. 되지 않을까. 슈퍼 오버드라이브도 아니고, 네, 슈퍼 오버드라이브 혹은 세미 디스토션. 예, 세미 디스토션, 미니멀 디스토션, 뭐이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까? 예. 느낌으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중립으로 예, 맞춰놨고요. 마샬이고요. 텔레캐스터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하.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좋은 느낌이죠. 디스토션.
최고로 많이 맞춰놓은 이 정도. 좋네요. 분명히 디스토션입니다만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운드. 자, 이번에는 이게 이 베일톤은 멋있는데요. 세스로버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세스로버에 대한 불평 불만은 네. 가실 날이 없죠. 네. 아, 왜 이걸? 네, 이번에는 펌버커기 때문에 조금 톤 세팅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마샬로 했다가 네. 핸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톤에. 어허. 이거 버저틱한데요. 네. 펜더 펌프 먹은 퍼즈 느낌 예, 납니다. 펜더. 귀찮으시겠지만 기타를 한번 더 바꿔서요. 가장 최적의 조합인 싱글의 팬더 조합 들어보겠습니다. 싱글 팬더의 빈티지 디스토션. 이게 사실 가장 최고죠? 좋은 조합이죠. 네. 아주 죽일라 그러는구나 나를. 그러게 왜 아까 두 개 다 안 치고 바꾸셨어요? 아, 그냥 후딱 끝낼라 그랬죠. 네. 네, 여기서 팬더? 이제 이 조합에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 TS9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TS9을 기본 네. 기본적으로 밟아볼게요. 네, 좀 예, 드라이브를 좀 많이 많이 넣고. 넣어서 어떤 느낌인지 TS9을. 네, 이게 오버드라이브의 성향이죠. 풀로 해볼게요. 네, 풀로. 뭐 정도 정말 역가가 보잘것없네요. 정말 보잘것없는데 네. 뭐 네, 좋네요. 좋은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디스토션 양을 낮추면은 얼마든지 TS9 같은 느낌으로도 이런 느낌. 네. 자, 다시 한번 TS9. 네. 요 정도예요, TS9. 네. 그러면 디스토션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아, 이 사운드 좋아요. 이거죠.
다크테일을 쓰는 아주 좋은 예를 지금 같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그 빈티지 디스토션입니다. 빈티지 디스토션. 네, 세미 디스토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험버커에 이제 좀 강한 앰프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퍼즈틱한 컴프 걸린 듯한 그런 느낌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빈티지 앰프에 싱글 코일로 했을 때 아주 듣기 좋은 사운드를 뽑아 내주는 그런 이펙트였습니다. 네. 이거 뜯어 보면요. 네. 그 납땜이나 이런 그 기판이 엄청 설계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컴팩트하면서 뭐 고장 날 게 없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보통 겉에 번지르르 해도 속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대충 해놓은 거 있고 막 대충해 왜 이렇게 대충했어요? 핸드 와이어링이라 그래요. 뭐, 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 뭔가 시작부터 처음부터 뭘 일을 악물고 했거나 아니면 뭐 각종 뭐 재즈 코러스 만든 사람, 랩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납치에다가 세뇌를 시켰거나 네, 외계인을 고문을 했거나 네, 그렇죠. 이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낭설들이 네. 지미 핸드릭스를 뭐 얼음 저기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대고 뭐. 왜 또 김치냉장고야? 김치냉장고 갖고 됩니까? 아니 그게 예. 김치냉장고의 그 테크놀로지가 그거 저 네, 그 이렇게 레닌이고 스탈린이고 죽어 있지 않습니까? 네. 죽어 있는 거 그 데스 그거 네. 그대로 보존돼 있잖아요. 네. 호지명 죽은 것도 이렇게 그대로 네. 보존돼 있고 그거 테크놀로지랑 똑같다 이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김치냉장고 논란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1716화고요. 맥펜 듀오 소닉 모델에 달린 댓글입니다. 듀오 소닉이면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전 전설의 네 빡센기타 네 메탈에 적합한 스레쉬 네. 메탈에 적합한 아, 엄청나죠. 네. 스레쉬 메탈과 데스 메탈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너무 살벌하더라고. 네 기타. 전설의 기타죠. 네 스피어를 이길 만한 기타는 듀오 소닉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도림 극장님, 제가 보기에 듀오소닉은 비기너 기타인 만큼 순수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제게는 이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뭐랄까 소박한 로큰롤을 하고 싶은 제게는 딱이네요. 한주평보다는 감사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말, 아무도 관심 안 갖도록 혹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 거거든요. 아하. 네, 도림 극장님, 기타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사시고 나가십시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복각품, 뭐 카피 생산품 이런 얘기 따라주는데 이거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크테일은 진짜 리메이크 한 거입니다. 레트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레트에 보면 R8라고 써있고 그 A에 그 삼각형에 초록불 들어오거든요. 네. 똑같이 했어요. 그 초록불 들어오잖아요. 아, 네. 이상한 이상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성비로 레트를 잡기 위해 나온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레트의 다크 테일을 딱 잡은 거죠. 이렇게 레트의 꼬랑지를 딱 잡은 거죠. 그래서 베일톤의 레트 잡는 캣 이렇게 되죠. 아, 그렇죠. 네. 그런 이펙터가 있었는데 네 달리,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결국 이쪽이 더 잘 잡지 않았나? 잘 잡지 않았나? 네. 끈끈이가 더 끈끈하지 않았나? 네 그 다크테일 네. 그 새마을 운동하던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쥐 잡아갖고 꼬리 잘라가가지고 가져간 그런 것들 1인당 5개씩? 네 그랬는데 저희는 너무 징그러워서 안 했고요. 네 이게 참 좋아요. 하여튼 참 이상한 사람들 잘 만들었습니다. 또 역시 잘한 거죠. 해주세요. 네, 그때 8.5 9.0 있네요. 네 오늘 정말 렛의 퀄리티를 거의 그대로 재현해내면서 가격은 비트로 엄청나게 다운시킨 4분의 1 네. 5분의 1 네. 가성비로 렛 잡는 베일톤의 캣 5만 9천 원? 5만 8천 원입니다. 아 그러면 렛이 한 30만 원 하니까 완전 렛이 지금 30만 원까지 하나요? 20만 원대 중반 아닌가? 원래 아닌가? 지금 네. 나오면 20만 원대인데 네. 진짜 오리지널 네. 뭐 80년대 산인데 이렇게 하면 좀 비싸죠. 네. 그래서 정말 가성비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베일톤의 다크테일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훌륭한 빈티지 디스토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펙터 생태계를 흐리는 베일톤의 폭격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